하늘 씨앗.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늘 씨앗들,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사명을 생각해보는 하늘 씨앗.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1월 3일부터 6일간 인도 나갈랜드에서 있었던 미션 나가 그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갈랜드, 제가 이 지명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지명이 아니라 별명인 줄 알았습니다. 나가, go out, go out 땅, land, 선교 나갈 땅, 나갈랜드, 선교 동원을 위한 조크 정도로 나갈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곳 지명이더군요. 나갈랜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지역을 선교해 오신 문창선 선교사로부터 나갈랜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갈랜드는 29개 주로 이루어진 인도의 북동부 쪽에 위치한 한 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는 한 230여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은 몽골로이드 계통의 사람들이고 농업을 위주로 살고 GDP는 버마와 똑같은 수준인 1200불 정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나가랜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인도 본토와 연계하여서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강제적으로 합방이 되어진 모습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독립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대부분은 이 대륙인 인도와 함께 더불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차라리 그것이 인도 본토에 대한 선교적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분들에겐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지만 인도에 속해져 있는 이 부분이 어쩌면 구원의 계획 속에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주회종으로 배출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그것이 다소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염려로 남을 수 있지만 거국적으로 여러 선교단체가 이곳에 영어가 능하고 학력 수준이 높고 기본적으로 신앙에 기독교화 되어진 이 사람들을 선교의 인력 동원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다면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미션 나가, 한국의 선교 항구가 같은 흐름 속에서 나갈랜드 크리스찬들에게 선교의 불을 던지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션 나가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문창선 선교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가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놀라워하듯이 기독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물경 98%가 된다 하니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기독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국인들만을 위한 또는 16개 부족으로 나누어진 그 부족들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소위 이 북동부 인디아 8개 주가 사실은 힌두의 영역에 있고 그 옆에 불교권의 미얀마, 또 불교권의 티벳, 불교권의 부탄, 그리고 힌두교권의 네팔, 또 인도 본토, 또 이슬람의 강력한 방글라데시까지가 함께 옆에 흩뿌려지듯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적인 이 선교의 행함과 적용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높은 기독률에 비교해 본다면
그 미비한 선교적 행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를 위한 강력한 또 원리나 논리에 따른 선교의 지식이 아닌 실체적인 선교를 어떻게 도전받고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을 이제 막 힘있게 인생을 펼쳐나가는 젊은이들을 바로 그 일에 참여시키고 도전받게 하고 선교에 동원케 하고자 한 것이 미션 나가의 취지고 또 시작하게 되어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서 미션 나가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의 미션 나가의 경과 그리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나갈랜드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2000년부터였고요. 그러면서 선교 한국의 영향과 또 선교 한국을 벤치마킹하여서 이곳에 미션 나가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2007년부터 그러니까 2006년에 충분한 준비와 더불어 2007년에 미션 나가 그 첫 회를 디마풀의 EBC, Eastern Bible College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2년 동안 한 곳이 아닌 의도적으로 여러 지역과 여러 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션 나가를 행함으로 2년씩 텀을 두고 행하는 이것이 이제 5회를 맞이하게 됐고 2015년 대회에 즈음하여서 17명의 선교사가 훈련과 또 지원을 받으며 해외에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션 나가에 여러 번 주강사로 섬기고 계신 카지뉴 박사님, 필리핀 국적이면서도 한국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고 지금은 미국 캐롤라이나의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카지뉴 박사님으로부터 미션 나가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션 나가 was born as a vision. 미션 나가는 나가랜드를 비롯한 인도의 북동부 지역과 인근 나라의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 동원하는 일 외에도 지역이 하나 되고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다른 종족들, 다른 교단들, 다른 신학교 등 다른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션 나가는 하나의 컨퍼런스를 넘어 운동으로 발전되어 인도 북동부의 7개 주의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바쳐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션 나가는 위디 선교회가 나갈랜드의 현지인 교회들과 함께 주체가 되어서 시작되었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행사의 관계자들은 이것이 위디 선교회의 행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더군요. 위디 선교회가 미션 나가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판을 벌리면 이 지역에 또 이 나가 민족에 관심이 있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함께 와서 다양한 선교사역들을 이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나갈랜드의 젊은이들을 그 각각의 선교사역에 동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력 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몇몇 선교단체 중에 캐나다 커플이 중심이 된 무브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배우를 연상시킬 만한 근사한 서양 젊은 부부 그 니젤 그 사역자가 토론토의 가난한 그리고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무브인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기독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는 이런 운동들이 여러 지역에서 태동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무브인의 강의를 듣고 나갈랜드의 젊은이들 중에서 무려 15명이 자신들도 인도의 더 못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지원하더군요. 그렇게 자원한 15명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는 그러면 그 다음의 과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갈랜드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더 가난한 어떤 분들의 이웃이 되고 증인이 되는 일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미션 나가에 젊은이들, 특히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갈랜드의 교회 목회자들의 반응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관망하는 태도였고 또 한국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연출적인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두는 듯 싶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였더니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화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이 많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꾸준히 2년 동안 준비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관심들이 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지독한 부족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에서 열린다라는 이유 하나로 다른 부족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 대회가 시작된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함께 행하였던 부족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강력한 부족주의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디 선교회 멤버이시고 5회 지금까지 매번 참여해 오신 마승진 장로님, 이번 미션 나가가 기존 대회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나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미션 나가 그렇습니다. 저는 1회 대회 때부터 지금 5회 대회 때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같이 스태프들과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5회 대회 때는 그 어느 대회 때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 스태프들보다는 현지인들 스태프들을 세워서 미션 나가 대회를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존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 와서 느낀 점들이라고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합력적인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여주지 못하고 각자 그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부족들이 나눠져서 개인들의 어떤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는 주민들이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앞으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준비해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생각하면서 눈물 때문에 말씀을 잊지 못하셨네요.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걸음이 되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동훈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LG그룹에서 경영진으로 여러 해 동안 일해오셨고 지금은 선교에 깊이 헌신하고 계신데요. 이번 미션 나가에 참여하면서 드신 소감은 어떠실까요? 이번 그 미션 나가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 그 신앙 생활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막연히 나가랜드가 뭐 9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그렇겠어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실제로 이번 그 미션 대회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열정 특히 젊은이들의 그런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 내지는 꿈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참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물론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좀 깨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NGO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던 인도 구투 변호사님. 이분은 원래 이슬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KCN의 미디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피드백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Media ministry is so much effective for the 미디어 사역은 무슬림 사회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슬람의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훈련 센터를 세워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가르치면 무슬림 가운데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의 미션 나가는 끝났지만 자원하고 헌신하겠다고 일어난 예비 선교사들에게는 이후가 더욱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6회 미션 나가가 있기까지 앞으로 이들의 선교에 대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미션 나가는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선교란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는 그래서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모으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decision maker, 소위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저희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 현실과 상황에 맞는 선교의 프로그램을 저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미션 퍼스펙티브를 바로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려기도 했었고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많은 강사들이 외부에서 이곳까지 와야 된다라는 여러 현실적인 부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알게 된 카이로스 프로그램이야말로 대단히 성경적이면서 모든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음을 알려주는 기본부터 시작하여 그 운영과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집중력이 있어서 이 카이로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개월 안에 적용을 하고 이번 참여한 우리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훈련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랜드에도 꼭 메가 시티에서만 일어나는 다문화 다민족들의 이동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소도시인 디마풀에도 왕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물경 40여만 명이 됩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티벳, 부탄, 네팔, 인도 본토, 특별히 비할주에서 온 비할리들, 저 남인도에서 온 텔리그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럼에도 모든 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통한 선교의 이 개념들의 적용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이 이곳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미 이 사회 안에 NIN, 나가랜 인터컬처럴 네트워크, 줄여서 NIN이라는 단체를, 연합단체를 구성을 해서 다문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이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12주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분들이 찾아온 다이아스포라 이주민들을 어떻게 선교하고 또 현지 지역교회와 어떻게 연합하여 사역을 행하게 되어질지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고 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미션 나가에 출연했던 미션 나가에 참여했던 젊은이들도 바로 EMMTS에 참여해서 기존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행하게 된다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큰 기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나갈랜드 98%가 기독교인인 이 지역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복음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벼의 모판과 같이 이 풍요로운 모판이 모내기로 그 다음을 이어가지 못하면 빽빽한 경쟁과 그것을 통해 생명력이 상실되고 누런 전립이 생기고 결실하지 못하는 때가 금방 오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내심 들었었습니다. 미션 나가가 이들의 모내기를 재촉하고 파송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션 나가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오셔서 강사로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씨앗. 오늘은 인도 나갈랜드의 미션 나가 소식을 하늘 씨앗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